바람이 하도 불어서 후후 할 필요 없지롱. 내가 더 늦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 가냐면요, 오늘 또 제 베프 미지와 함께, 네, 미지와 함께 어디 가냐면요, 커뮤니티에 올렸던 또 셀프 세차 그리고 차박이 있었어요. 제가 살다 여러분 덕분에 차박을 다 해봅니다. 이번에는 그 세차 때처럼 공부를 안 하고 가가지고 또 막 그런 불상사가 없게 제가 이번에는 준비물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네, 더럽죠? 보여주지 마세요. 네, 제가 많이 공부해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리고 준비물도 진짜 많이 준비했고 돈 많이 썼어요. 도착스. 근데 자리 1도 없죠? 안돼 안돼, 우리 너무 늦게 왔어.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안되고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 아까 거기 가서 어거지로 껴야 되나봐. 여기 뭐지? 여기 못 가는 건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근데 다 자유지로 가자. 여기 너무 좋음. 어떡해? 아 이거 빨리 가야 되잖아. 네가 퇴근. 이거 미안. 아니야, 나랑 이렇게 같이 고생하러 와주는 게 어디야. 진짜 나 이러면 안 돼. 수인아 화내면 안 돼. 아 나 왜 이렇게 나올까. 여러분 하이 헬로. 자,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은 여기가 서해예요. 영종도 쪽에 마시안 해변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진짜 이 일대를 지금 다 찾아봤거든요. 다 찾아봤는데 이 자리밖에 없었어요. 경사가 살짝 있어.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라도 있는 게 어디야.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딱 여기 겟했고. 근데 여기 진짜 시원하고 엄청 좀 추운 것 같아요. 잘 때 어떡하지? 모기가 여기 다 뜯을 것 같아. 좋은데? 이쁘긴 너무 이쁜데? 일단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트렁크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 불빛 나오잖아. 이대로 계속 틀어놓으면 이게 방전돼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가까이 와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 이렇게 했지. 이렇게 쑥 다 올리면 불빛이 꺼졌죠? 이러면 방전이 안 돼. 아,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이거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로 내가 17잔 마셔갖고 받은 거예요. 채워. 아, 이것도 알란가 모르겠네. 스타벅스 돗자리. 우와. 아, 이것도 알란가 모르겠네. 아, 이것도 알란가 모르겠네. 이걸 이제 제껴야 돼. 제껴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봐봐, 근데 꽤 넓다? 엄청 넓지? 이것이 무엇이냐? 어? 공기 넣는 게 없어. 수인아, 파이팅! 나 그냥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이불도 있는데 어차피? 그래, 뭐 이불 있으니까. 오케이! 어떡해!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귀여워. 어떻게? 잘 수 있을 것 같지? 문 닫고 자야지. 이거 제가 키가 160인데 160 이상인 분도 여기서 못 자요. 의자를 뒤로 눕히면 앞으로? 맞네, 이거 이빠이 앞으로 제껴야 되네. 아, 오케이, 잘 때 할 거야. 잘 수 있냐 오늘 여기서? 아, 우리 의자 있잖아. 빨리 의자. 나 이거 처음 뜯어봐. 받은 다음에.
진짜 이쁘다. 어, 이쁘다. 어? 너무 쨍하네. 어? 잠깐. 잠깐만. 비둘. 여러분, 제가 키가 160인데, 160 이상인 분들은 여기 앉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의자 너무 쨍하네. 미쳐버려. 나 땅바닥 앉아서 먹을래. 다른 사람들 장비 장난 아니야. 나도 나름 산다고 오지게 썼는데 돈. 이게 아닌가 봐. 우와! 완성! 사방 완성! 저희 오늘 여기서 잘 건데 이불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새벽에 서울 돌아갈게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아, 본격. 이거 근데 까도 너 안 앉는다며. 우리 땅바닥 앉아서 먹을 거 아니야? 아니, 안 될 거야. 나 집에 가고 싶어. 편집자님, 저 때문에 미지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 못 자요. 왜냐면 여기 10시 전에 다 빼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급하게 방금 숙소 잡았고요. 오시기 전에 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잠을 잘 수는 없고 10시 이후에는 차를 다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 엄청 빨리 끓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못 자. 왠지 알아? 그리고 다, 네. 원래 여기 안에서 뭐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고 그럴라 했는데 일단 안 돼. 너무 꿉꿉해. 나 피부 겨우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바닷바람 안 돼요, 이거. 물이 안 끓어요. 이거 밥이라도 먼저 먹을까? 치즈 다 돌려왔더니 치즈 다시 다 굳었어. 우리 지금 5분 넘게 이렇게 해놔 냅뒀는데? 진짜 맛없어. 아니야, 냄새는 죽여. 에이구, 미치야, 나 바지 어떡해. 이거 못 튄 거야, 라면 국물. 빠이. 아, 저기 봐봐. 헤이, 이제 진다. 없어. 찡긋? 그냥 넣을까, 일단 면? 일단 면 넣어. 뒤에서 끓일래? 아, 끓여갖고 다시 일로 오자고? 바람이 너무 불어. 좋은 생각 있어. 어? 야. 야. 바람 안 불어. 끓일 때까지 끓고 있을까? 괜춘. 이게 조금만 있으면 끓어, 내가 볼 땐. 오, 따뜻해. 어미 생쥐. 얘 콧물 똑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아, 진짜 바보. 오, 핵이트. 오, 야, 진짜. 끓어? 응, 좀. 박스. 아! 꿀. 착한 미지씨. 이거를 아예 이렇게 막아야 되나? 차 뒤에서 끓여갖고 올까? 오케이, 고! 오, 갈매기들 막 미쳤어.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안 와. 제가 그냥 일단 맹물에 면 넣어버렸거든요. 오, 이제 끓어, 면. 미쳐. 아. 잠깐만. 으이구. 세토스가 날 살렸어. 아, 으, 봐봐. 끓어, 대박. 야,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꼬드릴 수도 있어. 그렇지, 먹어. 야, 먹어. 손잡이 줘. 먹어? 내가 한 입 먹어봐. 가. 가, 빨리 가.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배고팠어. 미안해.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니야, 빨리 먹자, 우리. 김발. 아, 김복이랑 싸먹어도 돼. 빨리 먹어. 다 맛있어, 솔직히. 미쳤어. 가!
일로 가. 아, 맛있다. 아, 꼬들면이 짱이네. 우와, 우와. 아, 진짜 맛있어. 물놀이 안 했는데 물놀이 한 느낌이야. 라면. 사람들 캠핑 캠핑하는지 알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나 그때 그냥 밥이랑 김치가 따로 막 무한대로 퍼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원래 김이랑 먹어. 바람이 하도 불어서 후후 할 필요 없지롱. 이 라면 맛 이번 달 내내 가겠다. 김치. 아,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 김치예요. 아, 진짜 맛있어. 미치겠다. 여러분, 진짜 차박 추천하는 거. 내가 볼 때 라면이랑 막 치킨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치킨도 진짜 맛있겠다, 닭다리. 자, 앞에 먹는 뷰 보여드릴까요? 거의 다 먹었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윤순의 셀토스 차박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깨끗이 치워야 돼요.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호다다닥 치울게요. 호다다. 다 치우고 다시 연락할게요. 안녕. 일단 저희는 갑니다. 어이. 저희는 갈게요. 즐거운 차박이었어요. 안녕. 가지 마요. 아니, 나는 갯벌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옷이 왜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 굿나잇. 들어가세요.